제라드 홉킨스. 1844년 7월 28일에서 1889년 6월 8일. 19세기 영국의 시인으로 홉킨스 시집이 있다. 독창작으로 도약률이라는 운율법을 이용, 두운을 많이 써서 이미지와 암유의 복잡한 구성을 시도, 의미에 강력한 집중을 나타냈다. 특히 도이치란트호의 난파가 유명하다. 에식스 스트랩퍼드에서 출생하였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뉴먼 추기경의 제자가 되었고, 1884년에는 더블린 대학교 그리스어 교수에 취임하였다. 생전에는 시를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으나 그의 친구 브리지스가 홉킨스의 시, 수편을 어떤 사화집에 발표하였고, 또 1918년에는 주가 붙은 홉킨스 시집을 간행하여 주목받았다. 그의 시는 아주 독창적인 것으로 도약률이라는 운율법을 이용하였고, 또 두운을 많이 써서 이미지와 암유의 복잡한 구성을 시도, 의미에 강력한 집중을 나타내었다. 작품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주로 자연과 종교에 관한 것이 많았다. 특히 1875년 겨울 독일에서 추방된 소녀 5명이 템스강 하구에서 난파하여 익사한 사건을 읊은 도이칠란트호의 난파 더 렉 오브 더 도이칠랜드는 유명하다.